2018학년도 11월 9일 21번 요직 문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부터 찾아드리면요. 더 비교급이 있죠? 더 비교급은 더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하다. 강조점을 찍기 위해서, 즉, 글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글이라. 요 부분이 더 비교급이었군요. 얘만 읽어도 답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미괄식이 해보죠. So, the more active, 더 활발해지면 활발해질수록, you are today. 오늘 더 많은 몸을 쓰면 쓸수록, the more energy you spend. 당신은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 거고요, 오늘요. 그리고, the more energy you will have. 당신은 더 많은 에너지를 갖게 될 거예요. 여기 목적 앞으로 나온 거죠. 근데 뭘 목적으로 외웠는데, 에너지는 to burn, 태울 에너지. 즉, 내일 에너지가 더 많아진다는 거죠. 오늘 에너지를 많이 써야 내일 에너지가 많다. 한마디로, 많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적극적인 신체 활동이 필요하다. 더 활발해지면 활발해질수록. 다시 1번이라는 게 보이죠, 그렇죠? 나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Imagine, 상상해보래요, 제 디아를. Your body, 당신의 신체가 is a battery, 배터리라고 상상해보고요. The more energy, 이 배터리는요, 뭐요?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하면 저장할수록, 그렇죠? This battery, which I can store, 저장하면 저장할수록, the more energy you be able to have, 당신은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Within a day니까 그 하루 동안. 여기서도 사실은 뭐예요?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건 많이 에너지를 저장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까 더 많이 쓸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태워 에너지가 생긴다. 많이 저장할 수 있다. 일맥상통하죠. Every night, 매일 밤인데요. When you sleep, 당신이 잘 때, this battery, 이 배터리는 is recharged. 재충전이 된대요. With as much energy인데 얼마만큼요? You spend, 당신이 쓴 만큼이요. During the previous day니까 이 전날 쓴 만큼이요. 즉, 최대한 충전시키면 충전시키면 많이 충전시킬 수 있는데 조건이 걸리죠. 전날 쓴 것만큼은 한계 용량이 있다라는 거예요. So if you want to have, 당신이 갖고 싶다면요, a lot of energy tomorrow, 내일 많은 에너지를 갖고 싶다면 You need to spend a lot of energy today. 오늘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된다. 계속 지금 흘리고 있어, 답에 대한 것들. 그렇죠? 많이 써야 많이 저장된다. 그 에너지를 많이 써야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에너지 많이 얻는다. 계속 얘기하고 있죠. Our brain, 우리 뇌는요, consumes, 소비하다라는 뜻이에요. 섭취하다는 뜻이면 소비합니다. Only 20% of our energy니까 뇌는 에너지 20%밖에 쓰지 못한대요. So, 그래서 어떻게 해요? It's a must.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래요. 근데, 뭐 하는 것이요? To supplement, 보충하는 것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거죠. 뭐를 보충하느냐 봤더니, thinking activities. 생각하는 활동을 보충하는 것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다. 아주 진도를 공개했고. 네, 이제 생각하는 활동을 뭐로 보충을 하냐면요. With walking and exercise가 운동으로 보충한다. 그죠? 생각하는 활동뿐만 아니라 운동도 해라. 왜? 생각하는 에너지는 20%밖에 안 되니까 80%를 행동으로, 운동으로 없애라는 거죠. 그리고 운동이라는 것은 spend a lot of energy,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요. 근데 그게 다 뭐하기 위함이에요? 또다시 접속사로 운영하기 위해라는 거거든요. So internal battery, 내부의 에너지가, 즉 배터리가 has more energy tomorrow, 내일 더 많은 에너지를 갖기 위함이죠. 그렇죠? 내부 배터리가 더 많은 에너지를 갖기 위해서는 다 써야 됩니다. Your body, 당신의 신체는요, stores, 저장한대요. As much energy as you need, 당신이 필요한 만큼의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대요. So for thinking, 생각하기 위해서, for moving, 움직이기 위해서, for doing exercises,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 저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 얘기를 다 총정리한 게, 당신이 오늘 하루 더 활발하면 활발할수록, 즉, 활동을 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고요, 오늘. 그 다음, 더 많은 에너지를 내일 태울 수 있는 에너지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exercise, 운동이 gives, 준대요. 완전 목적인 당신에게, more energy, 더 많은 에너지를 주고, keeps, 유지시켜준대요. 줄 뿐만 아니라, 운동이 줄 뿐만 아니라 뭘 유지시켜주냐? 이거 당신으로 알고,
from feeling exhausted니까 지친 느낌을 갖지 못하게 좀 유지시켜주세요. keep 명사 from ing는요, ing 못하게 유지시켜주세요. 못하게 하는 뜻이 맞아요. 답은 1번이죠. 오케이.